아 얘들아 시험에 뭐 쓸데가 없는 거는 다 빼고 우리 그냥 엑기스만 얘기를 할게. 엑기스 선생님이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야 증명하는 법이야. 증명법을 배울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도구란 말이야. 이 증명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또 이제 간단하게 더 줄여줄게. 증명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냐면 얘들아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오늘 두 개 배우는 거야. 두 개.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어떻게 배우느냐 이거야. 얘기 돼? 딱 두 개 배우는 거야. 첫 번째가 무슨 법이냐? 대우법이에요. 무슨 법? 대우법. 그렇지. 어? 내가 배운 거 있는 거 같은데요? 오늘 배웠는데요? 배웠지? 뭐야? 명제를 역한 다음에 부정한 거죠. 그쵸? 그게 대우죠? 어. 또 하나 또 있어. 뭐냐? 선생님, 귀. 류법. 그렇죠. 귀류. 말이 좀 어려운 것 뿐이지. 별거 아니란 말이야. 잘 봐봐, 얘들아. 그러면, 대우법은 어떻게 하는 거고, 귀류는 어떻게 증명하는지 방법만 기억하시면 돼. 간단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이거 두 개를 딱 가르쳐 줬더니, 애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생님, 근데요, 얘는요, 대우법으로 증명해요. 선생님, 귀류법으로 증명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딱 단적으로 말을 해줄게. 그냥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여러분한테 수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뭐뭐뭐뭐뭐뭐뭐뭐 이면 그지? 뭐뭐뭐뭐뭐뭐뭐뭐 이다 이런 꼴이 있단 말이야. 얘를 증명하라고 그래. 근데 얘들아 한가마 선생님이 더 팁을 하나를 드리면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는 무조건 참인 거야. 거짓인 걸 증명하라고 하지 않아. 선생님 알겠어? 그러니까 그걸 의심 갖지 말아 그러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또 증명하고자 하는 건 그냥 참이 알았지? 참인 건데 얘를 어떻게 증명하냐가 문제인 거자. 근데 우리가 요 동네 애들이 있고 요 동네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동네 애들과 요 동네들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야 이거이면 이거이더야. 야 이게 이걸 증명해 그랬어. 어 이거요? 참인 건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증명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앞부분과 뒷부분 중에서 앞부분과 뒷부분 중에서 이 앞부분이 되게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인지 봤어? 얘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A 부분이라고 칠게 선생님이 여기를 내가 B 부분이라고 칠게. 그럼 이 A 부분이 어렵게 나와서 어, 이거이면 이거이다를 증명할 때 에러 상황이 걸린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대우법을 이용하면 되는데 대우법은 왜 하느냐? 얘가 복잡하면 얘를 대우로 하면 이거가 아닌 거 복잡한 게 아닌 거는 간단으로 바뀌지. 복잡의 반대는 간단이지. 그러니까 복잡이면 복잡이다에 대우면 간단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런 형태를 바꾸는 방법이 무슨 법? 그렇지.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지. 진짜 쉽게.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 귀류법은 뭔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설명을 할 거야. 근데 그냥 처음에 그냥 어떤 건지 뉘앙스 알려줄게. 귀류법은 말이야. 이런 거 있지. 우리 뭐 사자성어 많이 하시는 분들 하면 이거 모순 알지? 모순. 옛날 그 중국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렇죠? 창하고 방패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서로 말이 안 되는 거. 모순이 되는 걸 이용을 해서 푸는 게 귀류법이야. 모순 알았지? 말이 안 되는 걸 이용을 하는 것이 귀류법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큰 맥락은 알겠지? 아직도 잘 몰라. 어려워. 근데 일단 선생님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워하니까 내가 살짝 맛은 보여준 거야. 복잡이면 복잡이다가 증명하랬어. 어머 어려워. 그럼 복잡이 아닌 거 복잡이 아닌 걸로 바꾸는 거야. 그게 대우법. 괜찮지? 모순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귀류법. 괜찮습니까? 자, 서치관부터 합니다. 자, 대우법부터 증명해 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나오면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 보자. 자, 첫 번째 문제를 해볼게. 문제라기 뭐든지 배우는 거죠. 증명하면서 배우시는 거죠. 해볼게. 어디가? 밑에 있잖아. 다 할 거야. 거기 밑 69쪽에 밑에 있죠? 그죠? 해볼게. 봐봐. 자, 자연수. A, B가 있어요. 아직까지 얘는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아니야. 자연수 A, B가 있대. 그런데, 자, 그런데 이제 시작을 출발한다. A하고 B를 더한 것이, 얘들아 뭐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얘가 홀수래.
홀수이면, 홀수이면, 자, 뭐라 그랬니? A와 B 중. 빨리 얘기해봐. A와 B 중. 적어도, 어, 말 졸라 이러 그지? 적어도 하나는 뭐다? 짝수다. 자, 그럼 이제 힌트 줄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 쳐봐. 어, 근데 이거 대입법 써요? 귀리법 써요? 모르겠어요. 잘 들어봐. 얘가 복잡하든지, 이쪽, 뒤쪽이 복잡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복잡하거면, 무슨 법을 쓰는 게 편해? 그렇지. 그럼 잘 들어봐. 얘의 반대를 해봐. 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의 반대말은 둘 다 짝수가 아니다. 그럼 둘 다 뭐란 얘기야? 그러면 더 간단한 말이 됐지. 이 말보다 더 간단한 말이 됐지. 이럴 때 대우법 쓰는 거야. 감이 왔어? 이제 감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선생님 대우법 이용해 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반대로 푸는 거지. 자, 이거 대우를 만들어 보는 거야. 이 명제의 대우를 만듭니다. 대우. 그래서 대우를 거꾸로 증명하는 거야. 아셨어? 대우로 증명하는 거야. 왜? 야,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참이면 확인하면 되는 거야.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겠죠. 그거 대우가 더 쉬운 말입니까? 더 쉬운 말로 증명을 하자는 얘기야. 오케이? 그 대우로 써볼게. 그 선생님 뭔가요? 뭔가요? 얘 그냥 조건이니까 얘는 내버려 두는 거고 여기부터가 여기까지야. 자, 선생님 이렇게 가는 건가요? A하고요 B가요 둘 다 뭐야? 모두. 그렇죠. 홀수이면. 그지? 그러면 A하고 더하기 B가 홀수 이거 반대되는 거 아니야. 짝 홀수가 짝수지. 그러니까 바꾸면 되지. 이게 참임을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 됐음? 자, 그럼 A하고 B 모두 이거 다 니들이 생자로 요렇게 딱 써놓고 증명을 다 채워야 돼. 니들이 손으로. 그러니까 내가 다 써주는 거 봐. 어, A, B 모두 홀수다. 그럼 여기다 표현을 어떻게 잘 봐봐. 선생님 A하고 B가 둘 다 홀수인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야, 홀수는 김찬이 어떤 수야? 2로 네? 홀수는 2로 나누어서 1이 남는 수죠.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2 뭐 2 피할게. 더하기 1 됐죠? B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2 Q 더하기 얼마? 1 이 쓸 수 있는 거지. 이러면 얘는 무슨 수야? 홀수지. 그럼 얘를 지금 뭐하래? 더해보래. 알았어요. 더해볼게요. 그럼 A하고 B를 더했어. 더했더니 딴딴 더할 거야. 그럼 잘 봐봐. 2 이거 2로 묶이지. 얘도 2로 묶이지. 돼? 봤더니 A하고 B를 더한 것도 뭐로 묶여? 2로 묶여. 그럼 2의 배수라는 거지. 어, 얘 2의 배수네? 그럼 어? 짝수 맞네? 그럼 대우가 뭐야? 참이지. 원래 거 뭐야? 참. 내 말 이해 가셨어요? 되셨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법이다? 그렇죠. 이제 감 잡았지?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끝이야 이걸로. 자, 2번. 자, 볼게요. 자연수 N이 있대. 야, 자연수 N이 있어? 알았어. N이 있대. 뭐 이런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해볼게요. N의 제곱이 무슨 수? 어, 얘가 짝수래. 짝수이면 모두 and N이 뭐인 거 물어봤어? 어, N은 짝수. 이거 증명하래. 야, 그런데 봐봐. 아까는 누가 복잡했던 거야. 여기서는 얘가 복잡, 얘가 복잡. 아, 얘가 복잡했던 거지. 그러면 다시 여기 봐. 여기 요 동네, 요 동네가 있어. 얘는 간단한 거잖아. 누가 복잡한 거야? 얘가 복잡한 거지. 얘 가졌어. 그래서 아, 복잡하네 얘.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고민 고민. 아, 복잡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대우 때려. 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요 대우로 증명할 거예요. 해봐 해봐. 자, 자꾸 머릿속으로 그리셔야 돼. 선생님 앞으로 쓸 예상 풀이를 그리셔. 머릿속으로 아, 저 인간은 저렇게 할 것 같다. 그리세요. 그래야지 안 졸리는 거야. 어, 어네, 그럼 이거요. 바꾸고 바꾸고 했어요. 그럼 N이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야? 어, 홀수이면.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들? N 제곱은 뭐이다? 홀수이다를 증명하면 되는 거지. 중요한 사실은
대우법을 이용할 때 무조건 첫 번째 시작 출발 문장이 대우 만들어 놓는 거야. 알겠어? 무조건 대우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야. 괜찮지? 그래, 대우법을 썼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 되셨어? 아, 그렇구나. 그럼 출발, 출발. 완전 출발. 재밌다, 재밌다. 애를 넣을 수다. 그럼 뭐 하시면 돼? 이, 뭐, 피, 더하기 얼마? 이거 하시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놓고. 그랬더니 얘가 어제 뭐 하래요? 어, 얘를 제곱을 한번 해보래. 아, 해보면 되지. 뭐, 제곱할게요. 이 새끼 제곱하는 거 아닌가? 해볼게요. 얼마입니까? 4. 피 얼마? 어? 피 제곱, 그렇죠. 됐죠?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 아니야. 됐지? 그럼 잘 봐봐. 얘가 딱 직관적으로 봐도 짝수가 아닌데, 훨씬 돼.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죠. 얘가 2로 다 묶여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짝수가 되겠지, 그치? 2로 묶여지자 고 마지막에 1이 남지. 그럼 얘는 뭐야? 얘 뭐야? 홀수지. 그럼 n제곱 홀수다. 말 맞지? 그럼 대우 참인 거 맞지? 원래 거 뭐야?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내 말 이해 가셨어? 오케이. 자, 우리 두 개 해결했어요. 자, 이번엔 세 번째, 라스트 문제 밑에 가볼게요. 보시면 알아. 자, 해볼게.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선생님. 자연수, 이제 MN이 있습니다. 좋아요. 자, MN이 있어. 왜 안 쓰지, 김찬영? 자, M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은, 이게 집에서 쓸 건 아니잖아. 자,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홀수면, M 곱하기 N이 홀수입니다. 그랬어요. 이거 증명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럼 생각을 때려보는 거야. 어? 네? 짝수요? 미안해. 아, 선생님, 이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봐봐. 보는 거야. 얘를 보고, 또 얘를 보는 거야. 얘? 야, 복잡한, 제곱이 하나만 써도 복잡한데, 제곱 두 개를 해서 더하래. 복잡이지. 형님, n이 짝수는 쉬운 건데 곱한 게 짝수는 복잡이지. 뭐 하시면 돼? 그렇죠. 그래서 대우, 그래서 대우. 자, 그럼 보자. 선생님, 이제 대우 만들어 볼게요. 씁니다. 그럼 m 곱하기 n이 짝수의 반대는 m 곱하기 n은 홀수지. 그럼 봐봐. 잘 들어야 되고, 오늘 잘 봐야 돼. 이거 그대로 똑같이 떼더라. m 곱하기 n이 곱하기야. 얘가 홀수라는 말은 쓰인 건 이렇게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당연히 어떤 의미야? 둘 다 홀수란 뜻이야. 둘 다 홀수란 뜻이야. 곱해서 홀수는 둘 다 홀수밖에 없어.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둘 다 홀수. 야, 이해 갔지? 네. 같은 말이야. 곱해서 홀수라는 말은 둘 다 홀수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선생님 뭐 M도 홀수고요. 선생님, N도 홀수란 뜻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 놓고. 그럼 이제 얘가 가는 거야. 이거 반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 이거이면. 그지? N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이 뭐인 겁니까? 짝수인 거죠. 괜찮죠? 오케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요거를 증명을 때려 볼 건데. 선생님, 이게 둘 다 홀수인 거 알았으니까 직관적으로는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 M을 어떻게 쓰시면 되겠어? 우리 아까 했던 방법 해보자. 2P 더하기 얼마? 1. 그렇죠. N은 얼마? 2Q 더하기 얼마? 1. 이렇게 써놓고 이제 뭐 하시면 돼? 여기 제곱 형태로 들어가면 되겠지. 가보자. 그러면 요거를 제곱하여 써볼게요. 선생님이 써보시면 어려운 거 아니잖아. 4P 4Q 여기 1, 여기 1. 그럼 전부 다 2로 묶여 안 묶여? 네. 그렇죠. 2로 묶여요. 2 P의 제곱 암산 때려봐. 2 Q의 제곱 맞지 얘들아? 그 다음 얼마니? 2 P 그지? 더하기 2 Q에다가 마무리 상수까지 묶이지. 남는 거 아무것도 없지. 2로 전부 다 묶여버렸으니까 얘는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렇죠. 대우 참이죠. 원래 것도 참이란 얘기지. 이렇게 하는 게 뭐? 무슨 법? 대우법에 대한 증명. 됐어? 그러니까 문제가 바뀌더라도 다 이렇게 증명하시면 되는 거야. 됐어? 자, 두 번째 이제 귀류법을 봐볼게. 아까 내가 살짝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지? 귀류법 뭐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모순.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아니 수학에서 말이 안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식이 성립을 안 하면 모순인 거야. 식이 성립을 안 하면 모순인 거야? 내 말 이해 갔지? 자, 그래도 선생님이 예를 들어줘볼게. 필수의 이제 2번 갑니다. 교과서에 전부 다 있는 문제니까 확인 들어갑니다. 자, 선생님, 첫 번째 문제. 뭐라고 했냐면, 뭐 했어? 루트 2는 뭐이다? 그냥 무리수이다, 야. 에? 에? 근데 이걸 아까랑 다르네요? 아까 우리가 대유법을 할 때는, 뭐라 했어? 뭐뭐뭐뭐뭐? 그렇지. 뭐뭐뭐뭐뭐뭐? 이다라는 명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잖아. 그지? 근데 얘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야, 루트 2가 무리수지? 네. 증명해. 어떻게 해요? 이런 거야. 아, 그러네. 그럼 이제 4항에 좀 더 특이한 힌트를 드릴게, 팁을 드릴게. 기류법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세상에는 남자 아닌 뭐야? 여자. 그렇지. 이분법적인 카테고리에서만 해당이 돼요, 이 문제가. 자, 뭐라고? 이분법이죠. 이분법이 문제에서만 적용이 돼.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 그럼 무슨 얘기냐? 얘들아, 우리 하기 전에 무리수라는 건 실수라는 거에 한 부분이지? 그러면 실수는 무리수 말고 뭐가 존재해? 그렇지, 유리수가 존재하지?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유리수하고 무리수 구분하는 거 중학교 3학년 거 상식 잠깐 1분만 소개시켜줄게. 이걸 모르면 못 풀거든. 잠깐 더 설명해 줄게요. 뭘 설명해? 이걸 설명해? 아니, 이걸 설명할 거거든. 너 무리수가 뭐야 그랬어? 무리수요? 루트요? 이러면 아닌 거야. 그냥 고등학생이란 대답이 아닌 거야. 무리수가 뭐야 그랬어? 어? 유리수가 아닌 거야. 그럼 새끼 유리수는 뭐야? 무리수가 아닌 거야. 나랑 장난해? 귀싸르게 맞는 거지?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냐, 정확한 표현을 아셔야 되는데 잠깐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또 상식이 없는 또 나에도 제자들이 되지 말라고. 자, 일단 유리수라는 게 되게 중요해. 정의가. 유리수는 반드시 뭐라고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때? 그렇죠. A분의 B꼴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만 하면 또 안 돼. 큰일 나. 여기 가로치고 무슨 조건이 딱 쓰셔야 돼요. 이 두 수는 서로 소여야 돼. 그렇죠. A와 B는 서로 소야. 선생님! 서로 소라는 거, 서로 소라는 거, 뭐였죠? 아니, 그거는 집합에서고. 그 집합에서랑 달라.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를 서로 소라고 그랬지.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서로 소라고 했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 그렇구나. 요렇게 A분의 B꼴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A하고 B가 서로 소인 관계, 요런 거를, 아, 유리수구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러면 해볼게.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거 되게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모순인 걸 강조하는 거야. 대우랑 약간 비슷하긴 해. 그런데, 잘 들어봐. 요게, 기류법은 요게 반대 상황을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반대 상황으로 가정을 하고 증명을 하는 거야. 그냥 반대 상황이라는 게 여러 개 있으면, 예를 들어 봐봐. 야, 남자가 아닌 걸 증명해 그랬어. 네? 그럼 남자가 아닌 게 뭐 여자도 있고 무슨 이상한 A도 있고 B도 있고 C면 어렵잖아. 남자가 아닌 건 뭐야? 여자지? 하나밖에 없지? 근데 이렇게 될 때만 규리법을 쓰는 게 굉장히 편리하다 얘기야. 그냥 무리수가 아닌 건 하나밖에 없잖아. 뭐야? 그렇죠.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해보는 거야. 반대로 가정을 하고 해보는 거야. 그럼 아까 여러분들 대유법의 첫 출발은 뭘로 시작했죠? 대유법의 첫 출발은 뭘로 시작했지? 증명을? 대유를 만들어놓고 출발했지. 기류법의 첫 출발은 뭐라고 출발할까? 반대라고 가정하자라고 출발하는 거야.
알았어. 스타트 라인을 잘 끊으시란 말이야. 오케이. 그렇다고 한다, 선생님. 출발, 출발 해보자.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면 뭐야, 루트 2가. 어, 좋아요. 이거 좀 흐름을 잘 따라와야 돼. 루트 2가 뭐라고? 어, 유리수. 고마워, 고마워.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혼자 집에서 벽 보고 누구 가르치듯이 한번 증명을 해보란 말이야. 어? 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다면 이 루트 2는 유리사라,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이해가? 그래서 내가 이걸 미리 설명해 드린 거야. 다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얘는 반드시 이런 꼴로 만들 수 있어야 돼. 해볼게.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렇죠. 루트 2는 그렇죠. A분의 B라고 반드시 요 식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유리수거든. 그리고 옆에다 뭐라고 써야 돼? 어, 이거 안 쓰면 틀려. 왜냐면 이게 이 문제 푸는 핵심이야. 증명의 핵심이야. 잘 들어야 돼. 이거 꼭 써야 돼. A하고 B는 서로 뭐? 어, 소야, 서로 소, 서로 소, 공약수 1밖에 없어. 오케이, 말해? 그랬더니, 현영아, 루트 2가 있으면 짜증나지. 그지? 민영아, 뭐 하고 싶어? 그렇죠. 사람의 심리는 똑같은 거야. 루트 2는 개 짜증난단 말이야. 양변 제곱제곱 하고 싶어. 그럼 하는 거야. 하면 어떻게 돼? 2는, 좋아, 좋아, 불러봐. 그렇죠. A의 제곱이고, B 얼마야? 그렇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또 이렇게 넣으면 또 보기가 귀찮지 않니? 또 싫어.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지? 그게 정상적인 플레이라니까? 그 다음 하는 거야. 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방금 우리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선생님, B의 제곱이 두 배의 얼마? A의 제곱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말을 만들어 나가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아까 우리 어디죠? 앞이었나? 앞에 필수의지 아니야 이르시, 옆, 왼쪽 페이지 왼쪽 페이지 왼쪽 페이지 봐봐. 봤어? 왼쪽 페이지 봤어? 거기서 잠깐 요거 끌고 와야 돼. 왼쪽 페이지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잘 봐. 왼쪽 페이지 아까 뭐라고 뭘 증명했었어 아까? 어떤 수가 제곱한 게 뭐이면 짝수이면 뭐도 짝수란 거가 증명했어 아까? A도 짝수라고 방금 증명했지. 요거를 써먹을 거라고.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얘를 써먹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얘기 돼? 어, 그럼 B제곱이요. B제곱이 무슨 수야? 빨리 얘기해봐. 왜 짝수야? 2로 묶였지? 그럼 B제곱은 짝수지? 맞아? 그 B제곱이 짝수니까 요것 때문에 바로 뭐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 B가 짝수라는 거야. 이거 왜 그러냐고 아까 증명했잖아. 그래서 B제곱이 짝수면 B는 짝수라는 거 바로 꺼내 쓰는 거라고. 이제 왜 써는, 이제 꺼내 써도 돼? 제곱이 짝수면 B는 짝수야. 아 그렇구나. B 짝수네. 그럼 잘 들어봐. B가 짝수면 히트야 도와줘봐. B가 짝수면 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는 B는 뭐의 배수야? 2의 배수지? 어, 2P로 쓸 수 있는 거야. 괜찮아? 어려운 거 아니잖아. 다시 봐. 다시 봐도 신경 갈게. 신경 것도 아니야. 정신없이 풀면 안 돼. B가 2P야? 아, 근데 그럼요. 어? 근데 그럼요. B를 이거 다시 제곱해볼게요. 해봐, 이 새끼야, 그러면. 어, 4P제곱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야, 야, 다시 넣어봐. 다시 넣어봐. 정신 못 차리지, 이제. 정신 못 차리면 모르는 거야. 4, P의 제곱은 2A 제곱이야. 난 뭐 하고 싶어야 돼? 약분하고 싶어야지. 그럼 A의 제곱이 2 곱하기 P 제곱이지. 얘들아, 도와줘봐. A 제곱이 2 곱하기 P 제곱이지. 어, 그럼 A 제곱도 무슨 수? 고마워. 2로 묶였으니까. 어, 선생님, 그러면 A제곱도 짝수면 A도 무슨 수? 그렇지. 어? 이상한, 요상한 일이 벌어졌어. 잘 들어봐.
아까 B가 무슨 수 나왔어? 짝수 나왔지? A 무슨 수 나왔어? 짝수지? 근데 좀 전에 내가 뭐라 그랬어? A, B는 서로 서여야 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모순. 루트 2가 뭐라는 게 모순? 유리수라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럼 유리수가 아니면 뭐야? 그래서 무리수가 맞는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귀류법이야. 선생님, 이해 가셨죠? 괜찮아? 71쪽의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두 번째 문제. 자, 보자. 선생님, 어? 선생님, 자연수 n에서 하는 건데요. 선생님, 어, 이거는 좀 다른데요? n의 제곱이, 얘 제곱이, 선생님, 3의 배수, 이면, 아니면,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면, 뭐라 그랬어? n도 3의 배수가 아니다래. 응. 이게 뭐하래? 이걸 뭐하래? 어. 그래? 야,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 애매해졌어, 갑자기. 요 문제가 애매한 일을 알려줄게. 야, 이거 대우 쓰는 거야? 야, 이거 귀류 쓰는 거야? 아, 헷갈리는데, 이거? 뭐지, 뭐지? 자, 물론 헷갈리지 않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헷갈리시는 분이 더 있다고 생각하라고 내가 지금 풀이를 해드리는 거야. 분명 헷갈린 문제. 오씨, 어떻게 이러는 거지? 잘 봐봐.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대우법은 딱 요게 아닌 거지. 요게 아닌 거지.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거에 반대는 뭐야? 3의 배수인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대우법을 이용을 했다고 쳐봐. 잘 봐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 풀러봐. n이 3의 배수이면 n 제곱은 뭐의 배수? 3의 배수 이게 되는 거지. 요 증명하면 되는 거지. 어려워, 쉬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쉬운 거잖아. 그런데 문제가 딱히 나왔다? 선생님 잘 들어. 이거를 귀류법으로 증명하라고 그랬어. 딱 멘트가 나왔어. 그러면 당황하는 거야. 어? 이거 반드시 귀류법으로 증명을 해야 돼. 어? 이게 아니네? 어, 나 이거밖에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소리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 갔어? 네. 선생님 뭐라 그랬죠? 어우, 빠르지. 살아있네. 자, 뭐죠? 뭐지? 까먹었어, 씨. 어. 이게 반대 상황을 가정하라고 그랬지. 야, 3의 배수가 아닌 거에 반대는 뭐냐? 3의 배수가 아닌 거에 반대는 3의 배수인 거 아니야? 네. 맞죠? 네. 자, 봐봐. 귀류란다. 자, 가볼게요. n은 3의 배수라고 해놓고 해볼게. 가정하는 거야. 됐어? 네. 쓰는 게 틀리지? 네. 얘는 아예 대우를 써놨지? 얘는 대우 썼어, 내가 지금? 아니지, 요것만 썼지. 요것만 반대로 썼지. 그리고 가정하는 말 썼지, 그치? 이해 가졌어요? 스타일이 틀린 거야, 하는 방식이. 오케이. 가정했어. 그럼 어떻게 써? 어, 3P. 어, 그냥 3P 하면 되는 거지. 3 곱하기 무슨 꼴로 되면 3의 배수인 거야? 어, 됐어요. 이제 뭐 하시면 되더라? 이제 뭐 하시면 돼? 우린 뭘 써야 돼? 제곱을 해야 되겠지? 응, 제곱을 하세요. 그럼 n을 제곱을 할게. n을 제곱을 해봤어. 그랬더니 뭐가 되는 거야? 9p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9의 배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3으로 딱 묶어봐. 그럼 바깥치고 뭐예요? 3p 얼마야?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n의 제곱도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3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모순이야, 아니야? 왜 모순이지? 3의 배수 나왔잖아. 근데 얘는 뭐가 나왔어?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잖아. 근데 3의 배수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 둘 다 낫을 붙이면 대우법이지. 난 지금 이것만 반대 상황으로 가정하고 한 거잖아. 이 얘기 돼? 그랬더니 n의 제곱이 3의 배수가 나왔어? 근데 n 제곱이 뭐가 나와야 돼? 아니어야 돼. 3 배수가 나와버렸지. 그럼 뭐가 된 거야? 여기서 모순이 되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모순이 되는 거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럼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해 가셨어요? 똑같은 문제지만 뭘로도 풀 수 있어. 그렇죠. 길이도 풀 수 있고 대로도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얘기 돼?